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더주 농장입니다. 이제 2호점 왔쥬 왔는데, 왔쥬 사장님이 2호점에서 영상 찍지 말래요. 자기 매장이라고. 근데 제 자본금이 100%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찍으려고 합니다. 매장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건 이번에 새로 부화한 아이인데요. 사실 터그스노우 두 마리가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왜 새끼를 보니까 슈퍼폼이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좀 슈퍼스노우 느낌이긴 한데요. 뭐 아무튼 간에 되게 귀여운 레게 베이비가 부화를 했어요. 전 사실 베이비 때는 좀 에코어스 깔아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수분 관리가 잘 되면은 이런 이제 키친타월을 깔아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레오파드 게코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새끼 때 약간 좀 찐찌버거 같아요. 약간 찐따스러운 이런 이미지 때문에 약간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보호 본능이 생기게 되죠. 자, 다음으로 나가는 바이퍼 게코가 이제 4마리가 됐어요. 바이퍼 게코도 2호점에서 꾸준히 브리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끼들이 또 태어나서 4마리가 되었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이번에 독일에서 이제 성체들이 몇 마리가 또 추가로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이제 브리딩 그룹에 끼게 될 거고요. 이 바이퍼 게코가 좀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바이퍼 게코가 제일 많은 매장이 되고 싶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똥도 나름대로 좀 큼지막하게 똥을 싸네. 지 머리통만큼은 싸네. 귀엽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대망의 주제를 찍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키우려고 되게 애를 써가지고 데려온 아이인데요. 분양가가 너무 비쌌어요. 그럼에도 제가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요. 좀 지출이 큼에도 불구하고 데려온 아이들이고요. 바로 저번에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 못했던 키셀링기입니다. 바로 여기 2호점 왓쥬에서 키우게 됐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이 아이는 이제 여기 보시면 불알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컷이고, 저 친구는 암컷이에요. 생긴 게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제 프로가이 게코의 약간 좀그 진화판? 좀 귀한 프로가이 게코 같은 느낌인데요. 색깔이 되게 화려한 게 특징이에요. 이제 수컷보다 암컷이 색깔이 조금 더 많이 화려한 편이고요. 지금 매장에서 이제 한 쌍을 키우고 있는데, 암컷이 이제 뱃속에 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모래 속에다 알을 낳다 보니까 이 알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알이 워낙에 잘 깨져가지고 이 알이 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육을 할 때는 항상 알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괜히 이제 체크를 안 하면은 알이 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 알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상태를 보면서 알을 낳았으면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주는 게 좋아요. 이 비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핸들링이나 터치를 안 하는 게좀 좋은 종이에요. 물려요. 물려. 아니야, 얘 나하고 교감하고 있어 지금. 교감이 아니고 물 수도 있어. 아니, 교감하고 있다니까. 이봐봐. 처음 왔을 때막 물고 사람한테 덤비고 와가지고 약간 선공격을 한 타입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애가 약간 많이 약해졌어. 근데 폐기에 짓눌린 거지, 얘들이. 암컷이 요즘 땅을 많이 파지. 이제 알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친구도. 어제 들었는데. 아랫배 뻥뻥한 거 봐. 알이 무조건 있어, 저건. 그땅 파는 것만 지금 한 5번 본것 같아. 알 있네. 저기 있다가 산란장 만들어줬는데 왜안 가지? 그럴 만한 뇌가 아직 안 되는 거야. 사실 얘하고 사슴벌레하고 지능은 비슷할걸? 그럼 하지 마. 너무 귀엽다. 얘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면요, 몸을 번쩍 이렇게 다리를 이제 축혀 세우는 게 전부예요. 안 물려. 봐봐. 가. 아, 얘네 서로 부부금수도 좋아가지고요. 얘네들을 렉사에서 키운다는 얘기 들었는데, 또이 해외 정보 보면은 주야를 다 활동한다고. 그래서 이제 UVB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중간의 환경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냥. 자, 국내에서는 이 키슬랭기를 키우시는 분이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 뒤져봐봤자 한뭐 두세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키슬랭기를 번식을 해가지고 좀더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이제 대중화를 좀 목표로서 한번 사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올리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이요. 지금 분양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분양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아이들은 저희가 키울 거고, 저희가 추가로 다한 쌍을 수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너무 귀엽다. 색깔 봐봐. 자, 얘네만 보여드리긴 좀 그러니까 일반 프로가이기 그다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일반적인 보통 프로가이게코가 이 아이입니다. 키슬링기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색깔이나 이런 전체적인 크기에서나 프로가이게코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색깔에서도 키슬링기가 훨씬 화려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2호점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2호점에도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와 만다린? 자, 2호점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레오파드 에코를 좀 가격이 되게 고가인 아이들을 지금 또 수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칭찬할 만한 그런 색깔이 엄청 화려한 아이들도 좀 데려올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파충류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무튼간에 영상으로 다 계속 꾸준히 소개할 거니까 저희 2호점 왓쥬도 많이 와주세요.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만다리는 들어오자마자 분양합니다. 줄로 한번 보여줄까? 아까 맘마 4개 먹고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요? 자고 있긴 했는데 눈 뜨고 있는데. 얘도 4개 먹었어. 화이트아웃이네. 줄로 또 있잖아. 어디 갔어? 다른 줄로? 줄로요? 여기 있다. 네. 잘 먹어요. 이 줄로를 다른 모프하고 콤보 시키면은 정말 이뻐. 얘들이. 난 이 예쁜 것 같아. 어떤 거? 얘네 요새 꼬리 아니 얘 말고 얘가 이제 꼬리에 이제 갈색이 올라와. 화이트아웃 줄로? 응. 그러게. 색깔 이쁘네. 여기도 화이트아웃 줄로잖아. 해수로 캐러멜 있는 거잖아. 응. 얘네들 캐러멜도 발현되면 되게 이쁘겠다. 응.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